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일단 시작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계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아이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함께 계신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전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또 그리고 오늘 저는 시골 살아서 잘 모르는데 지하철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들어와서 얘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은 수님 2시간이요? 일단 시간 조절을 이렇게 하겠어요. 1시간이나 또 제가 하다가 이렇게 보면 50분 안에 한 주제가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올 시간 드리고 뭐 나머지 시간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나눌 주제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구엔 반 투안의 추기경님, 마지막에 이제 추기경님으로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정신으로 사셨기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감동을 주고 우리 같은 베트남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의 영성을 기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것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키가 저 정도, 저보다 조금 더 크실까요? 이만큼 더 뭐 저도 큰 키가 아닌데 뭐 동양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분에 대한 매력이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끌림이나 이런 것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제가 96년이죠. 1996년 2월달에 로마에 공부하러 가서 2001년에 제가 10월달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공부하는 기간 중에 이분을 두 번 제가 뵀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던 콜레지오 카프라니카라는 곳에 오셔서 특강을 이런 식으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특강 끝나고 나서는 그분 숙소가 마침 콜레지오의 제 옆방이었기 때문에 제 방에 모셔다가 차도 한잔하고 그때 받았던 그 인상이 또 제게 주었었던 그 감동적인 삶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그분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피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분 삶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제 삶에 있어서 그야말로 큰 스승으로 자리를 하게 됐다. 그게 계기가 돼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대 희년에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 교황 요한 바울 2세를 앞에 모시고 추기경님이나 추기경님들 그 앞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피정강의예요. 피정강의 강단을 22번 합니다. 그 책을 실제적으로 제가 구입을 하게 됐고 그 내용을 번역하면서 이분의 사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책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여기에서 바로 딸 여기서 나왔으면 끝나고 나면 내려가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1998년이에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 뵀었는데 그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첫눈에 반했어요. 뭐 이런 거.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그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 반응이 그냥 엎드려서 아주 크게 아주 큰 절을 한번 드리고 싶을 정도의 존경심이 일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삶을 조금 더 조사를 해 봤는데 이분이 1928년 4월 17일에 베트남에서 태어나셔요. 그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뭐 여행 많이 다니니까요. 그 베트남 쪽에 베트남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뭐 위에는 뭐 같이 국경을 연하고 있는 데가 중국도 연하고 있고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데가 옆에 같이 있어요. 그 긴 베트남의 한 가운데에 후에라는 도시가 있어요. 옛날 아주 옛날부터 거기가 도읍이었어요. 수도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 지금도 베트남의 문화적인 유물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후에입니다. 지금 뭐 사이공 남쪽에 우리 지금 호치민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국 위에 꼭대기 큰 도시 하노이가 있죠. 예. 거기보다도 문화적인 어떤 볼거리라 그럴까요?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후예예요. 황제들이 다 거기 옛날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예의 변두리 쪽에 푸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우엔반암이라는 분이고 어머니는 응원인디히엘. 세례명은 인산이십니다. 여기서 이 두 분이 팔남매를 이제 낳았는데 그 가운데 장남으로 이분이 태어나셔요. 유력기에 어머니의 영향을 특별히 많이 받는데 그 여러분들 이분 가게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이분의 나중에 사상이라든지 삶의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분 어머니 쪽에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뭐 그냥 티엘이라고 이 사람들은 부르는데 엘리자벳 본명 한번 불러봅시다. 그 어머니 쪽에 그 아버지가 이름이 응오딘 카 그러니까 반투한 주인님의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이분이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양쪽에 할아버지 반투한 주인님의 할아버지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응원이 칸은 1885년입니다. 1885년에 이분이 그 가족들이 다이퐁이라는 곳에 전부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의 신학교, 페낭신학교에 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생활하고 있을 때 베트남 여러분들 박해 굉장히 심했습니다. 350년 동안 박해를 당하는데 우리나라 뭐 5대 박해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단 맞을지 모르는데 돌아가신 분이 한 10,000명 정도 숭배하신 분이 지금 별인박해 15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8,00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350년 동안 150,000명의 순교자가 났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1885년에 우리 함불수교조약이 1886년이니까 바로 1년 전이에요. 함불수교조약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앙이 잘 들어갔어요. 1년 전에 그 다이폼이라는 그 마을에 천주교 신자들을 전부 그 탄압을 했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전부 초가집으로 된 성당 안에 다 숨어 들어갔었어요. 성당 안에 피신된 거죠. 이때에 추기경님의 외할아버지 모든 가족이 다 성당 안에 피신돼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 성당을 바깥에서 석유를 붓고 좀 불질러 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때 외할아버지가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베트남에 신학, 말레이시아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없었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신학교에서는 일가족이 몰살을 당해 놓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강해를 이어라 이렇게 해서 보내. 그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 깊숙이 물들어 있는 문화권에서 너는 집에 돌아가서 네 어머니가 아직도 그 박해 중에 몰래가 아니고 어떻게 그 밤에 불 그리고 그 검은 연기 사이를 뚫고 나와서 어머니가 살았다고 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돌보고 강해를 잇도록 해라 해서 신학교에서 이제 내보냅니다. 이분이 이제 나와서 나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낳는데 구남매를 낳아요. 구남매 중에서 다섯 번째가 누군가 하면은 구엔바탄 시기장님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 참 재밌는데 엘리사벳 이 어머니 바로 우리의 오빠가 누군가 하면은 1956년에 베트남 남부의 대통령이 된 은고딘 지엔, 우리가 고딘 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바로 위에 오빠예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오빠는 고딘 툭이라고 베트남에서 최초로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반인 대주교가 되십니다. 이 시에 엘리사벳의 큰 오빠가 뭐 그게 더 큰 오빠도 또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집안이 가톨릭 신학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외할아버지가 구남매를 잘 길렀어요. 이 외할아버지가 나중에 그 황제의 시종 장관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베트남의 그야말로 인재로 가족들 모두를 잘 길렀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베트남도 이 모계사회 여자들의 그 인권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베트남 여자들 생활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베트남 여행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논에서 농사하고 밭일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에요. 남편들로 뭐 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서 부채질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베트남 여자들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 반다치엔의 외할아버지가 응어딘 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구남매를 다 불러놓고 내 제삿날에 제사 준비를 다 차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다섯 번째 엘리사벳이다. 엘리사벳은 오빠들과 동생들 모두에게 내 말이라고 하고 그죠? 내 제삿날마다 오빠들의 지나온 1년 동안의 잘못 산 점에 대해서 아주 크게 힐책을 하고 또 잘한 점은 북돋아주고 그렇게 나의 유지를 받들어서 가족들 모두를 돌보도록 하여라.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예. 베트남 같은 독특한 문화를 제가 그렇게 봤어요. 구남매 가운데서 다섯 번째 여자아이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현명한 여자였겠죠. 예, 신심 깊었고요.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여인이었어요. 이 엘리사벳이 나중에 또 아주 신앙으로 아주 굳건한 한 집안의 남자를 만나요. 우엠바람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혼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팔남매를 낳는데 그 중에 장남이
후회만큼은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고조 할아버지가 뭐 잔이라는 분이에요. 우에반잔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에 이때 그 뭐 뚜뚝이라는 황제가 지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판사, 이 베트남 말로 정책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분리해서 통합하다 이런 뜻이래요. 가톨릭 신자 집안의 남자를 나머지 처자식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가톨릭 신자 아닌 집에 무임금의 그 노동 그 종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가족들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판사 정책이었습니다. 나머지 부인하고 자식들 모두도 역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관타 주인님의 고조부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노동하고 이러다 보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죽게 되는 거죠. 가톨릭 신자들을 뭐 잠깐 세월 동안에 아주 씨를 말리는 작정을 하고 판사 정책을 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국가가 정책을 그렇게 쓰고 모질게 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식이라는 걸 부어넣어 주셨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 아니면요. 자기 집에 그렇게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자기에게 가톨릭 신자가 와서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도 그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추기경님의 증조부, 증조부가 우에반봉이라는 분인데 우에반봉의 아버지가 우에반장이죠. 고조부잖아요. 이 증조부가 있었던 집안에서의 주인은 좀 잘 대해줬어요. 고조부가 있었던 그 집안의 주인은 아주 못됐습니다.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음식을 주지 말라고 정책적으로 이 황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증조부, 그러니까 우에반봉이 아침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두울 때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10km가 떨어졌다 그래요. 자기가 받은 그 조그마한 그 얼마 안 되는 그 양식의 절반하고 소금하고 싸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건네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왕복 20km입니다. 이걸 수년간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살려냅니다. 예. 이 판사가 정책을 그렇게 극복해요.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건축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의 최고의 건축가가 돼서 역사적인 건물들 그리고 또 새로운 현대식 건물들 그 모든 것들을 이분들이 관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그리고 또 집안 가게를 그렇게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을 어떤 가옥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에반함 반타주님의 아버지도 상당히 유명한 건축가이셨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으로는 많은 것도 없고요. 제가 놀랬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판턴 주기령님이 강론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우리 집안의 15대 조상님들 이름까지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나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 영웅적인 삶이 끊임없이 현재의 나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 추진력을 제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의 빛난 어리죠. 그야말로 우리 왜 누가 뭐 우리 동양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 가슴 뿌듯한 거잖아요. 집안 할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뭐 우리 증조부 우리 고조부가 어떻게 신앙을 증거하고 어떻게 순교했다 이 모든 것들은 후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용기이죠. 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반도주님 그렇게
집안 가계가 아주 훌륭한 그 집안에 나중에 뭐 아버지 쪽에는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엠만투한 주교님이 1928년 4월 17일 후에 변두리의 푸감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생을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 받았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료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엠만투한 하느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뜻이래요. 투안이라는 말이 하느님의 뜻에 따른다. 이게 뭐 다른 문화권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슬람이라는 말의 의미도 똑같다 그래요. 하느님 뜻에 따른다. 이슬람이라는 말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주 반듯하게 큽니다. 특별히 관타 주영님은 외가 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56년에 남부의 대통령이 된 고딘지엠, 우리 고딘디엠이라고 하는 외삼촌들의 개인적으로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 외할아버지 은근히 카가 특별히 고딘디엠 같은 경우 13살 때부터 대통령 수업을 시킵니다. 나라의 지도자 수업. 어려서부터 준비 그렇게 시켜요. 가족들 모두에게 이분이 황제를 모시고 있는 시종 장관, 뭐 경호대장,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의전 남장도 이렇게 하시고 그 특별히 아주 굉장한 아주 나라에 대한 그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어요. 베트남 우리 보통 소시민들은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잖아요. 어려서부터 너는 우리 베트남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둘씩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 삼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둘째 외삼촌이 은거딘 툭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찌감치 사제품을 받고 나중에 대주교까지 이루었습니다. 또 이분의 영향도 많이 이렇게 받아요. 외삼촌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아주 깊이 있게 어려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13살에 안닝이라는 곳에 소신학교를 들어가는데 관타 주인이 굉장히 그 기억력이 특출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바오 딸스토리에서 나온 책 가운데 희망의 기적이라는 책 안드레아라는 분이 번역을 하신 책인데 주영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집안의 가족사에 대해서 전기를 좀 기술해 달라고 그분이 이제 문학 박사예요.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쪽 거의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주영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희망의 기적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글쎄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근데 설마 거짓말은 안 하겠죠 거기에. 환타 주님이 소신학교 다닐 때 바오서관을 다 외웠대요. 여러분 바오서관이 한두 장이니까 한두 장이라면 저도 오늘 돌아가서 시도를 해보겠어요. 이거 책이 한 권이에요. 책이 한 권.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아주 출중하셨어요. 기억력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관타 주영님이 교황님이나 고위 성직자들 앞에서 강론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는 달리 기억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도가 뭐 좀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그 전에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 너 나랑 천국 들어갈 거야. 자기 같으면은 그래 너 천국 가긴 가는데 여러개 가서 한 30년 있다 와라 이렇게 할 텐데 지난 과거 뒤에 일의 모든 잘못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처럼 기억력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실제로 당신 기억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이, 기억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삶은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서울신학교에서 과정을 거치고, 대신학교 또 이렇게 가는데, 서울신학교에 갔을 때, 파리 외방종교의 성인들이 서울신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그 가운데, 우르티아라는 소신학교 학장이신 잊지 못할 분이죠. 이분에게는 그분으로부터 아주 훌륭한 영성적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이 우르티아 학장 신부님은 나중에 후에 교구의 교구장이 되어서 나중에 반투안을 사제로 성품시켜 주시게 돼요. 일생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이고, 이분이 나중에 당시 교구에 아주 똑똑한 젊은 사제 하나를 로마로 유학을 또 보내서 아주 훌륭한 제목으로 키워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르티아 신부님하고의 단단 신부님의 그 관계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대신학교 과정을 거쳐서 1953년 6월 11일에 사제로 선고받습니다. 후에 대교구, 베트남에는 그때 당시 3개 대교구가 있어서 3개 반구가 있었던 거죠. 후에 관구와 밑에 사이공 관구하고 위에 하노이 관구였어요. 후에 뭐 후에 봅시다라고 할 때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교구에서 사제로 선고받고 이제 53년부터 사제로 사는데, 특별한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사제 생활 3년이 채 안 됐을 때, 53년이니까 56년 전이에요. 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급속 폐렴이 걸리게 돼요. 이분이. 그래서 사경을 해내게 되는데, 용화 다른 의사들 병원을 찾아가서 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예,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이공 제일 큰 병원에 가가지고서도 그렇게 진단을 받고 수술을 준비하는 차에, 이 사람들보다는 지금 블란서가 우리를 지금 통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블란서 군인들의 군의관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그 군의관에게 가가지고 군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는데 역시 당장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수술 집도하기 몇 시간 전에 그럼 수술 부위를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진 찍는데 놀라울 정도로 급속 폐렴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 날 뻘떡 일어납니다. 몇 개월 동안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후에 교구로 복귀하게 되고 우르티아 교구장이 이 반찬 신령님을 그때 당시만 해도 반찬 신부죠. 로마로 공부하도록 보냅니다. 예. 로마에서 3년 동안 계세요. 59년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시는데, 로마는 이 반찬 신령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또 블란서 사람들, 블란서 선교사들 밑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또 소신학교, 대신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영특한 분이니까 라틴 말도 잘하고 블란서 말도 잘하고 베트남 말도 잘하고 중국 말도 잘하고요, 이태리 말도 잘하고 스페인 말도 잘하고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 로마 우르바노 대학에 갔는데 3년 만에 학위를 다 마쳐요. 그래서 교육법 학위를 받습니다. 전 세계 군정신부 조직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학위를 받고 이제 돌아오는데, 로마에 있는 동안에 그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가톨릭 교회의 신장부 안에서 이분이 영성적으로 굉장히 크게 됩니다. 또 포컬라레 운동에 가담을 하고 참여해서 포컬라레 만든 또 한 사람으로, 나중에 끼아라 루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포컬라레 운동 창시자예요.
그분하고서도 굉장히 깊은 교분을 맺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2002년 9월 16일에 돌아가셨는데 6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머리맡에서 마지막에 기도해 주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끼아나도리에. 어찌됐든 시간에 그 안에서 많은 평신도들, 또 이분이 인간적인 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알고 사귀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로마의 아름다운 건축 보면서 아버지 쪽에 건축가였으니까 어려서부터 건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그 관심, 또 그 아름다움에 대한 나름대로 신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더욱더 이렇게 발전이 됐고, 그리고 1957년에 이분에게 있어서 굉장한 그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체험을 하게 되는데 루르드를 방문하게 돼요. 루르드를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거죠. 57년에 루르드 갔다가 파티마를 또 가는데 루르드에 가서 벨라데타 성녀 그 앞에 발현한 성모님께서 발현한 그 물터에서 기도할 때 성모님이 베트남 벨라데타, 베트남이 아니라 벨라데타에게, 벨라데타 성녀에게 하신 말씀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본인은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평화보다도 고통과 십자가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라는 말씀이 벨라데타 성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이분이 나중에 특별히 강연할 때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전조가 있었던 거죠.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신심도 갖게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평범하게 사십니다. 59년에 돌아와서 수도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또 대신학교 카톨릭대학교 학장하고 또 총대리로서의 중책을 맡게 돼요.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외삼촌 고딘 디엠, 이 사람들 말하는 은고딘 지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말을 그냥 쉽게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써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읽을 때 고딘 디엠이라고 귀에 익어서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56년에 남부의 대통령이 됩니다. 56년에 남부의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주영님이 유학을 떠나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학 떠나려고 비자 문제니 뭐 수석 말고 이러는데 외삼촌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외삼촌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반투한에게 조카에게 조금 야단을 쳤어요. 아니 나한테 얘기했으면 전화 한 통 하면은 해결될 걸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냐고 와가지고 실체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당신 자신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정치가인 대통령인 외삼촌에게 그런 것까지 무슨 청탁을 하고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 그렇게 하시죠. 이 56년에 남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 대통령이 고딘 디엠이 아주 독실한 가족이 신자예요. 여러분들 고딘 디엠이 마지막 죽기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반찬 출경의 어머니가 어느 날 반찬에게 종이를 한 장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서랍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놨던 걸 전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이 이대기 2년 전에 54년 1월 1일 벨기에 브루지의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 베네딕토 분도회에 노동수사로서 그 고딘 디엠 대통령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수도명이 오딜러입니다. 오딜러.
금두개를 밝히지 않은 것을 죽은 다음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사로 사를 가보를 하고 벨기에 가가지고 수도 성업을 한 거예요. 근데 바오다이라는 그 황제가 이때 다시 실권했다가 다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기 밑에 누군가가 이 전체 이 혼란스러운 베트남 전국을 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이 이 지금 고인디에 밖에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끊임없이 간청을 한다. 아, 여보게 와서 빨리 내 밑에 와서 일 좀 해달라고. 그 청을 결국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충성이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베트남의 운명을 이 십자가를 나는 외면할 수 없다 생각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남부 대통령으로 이제 건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베트남의 정치적인 상황, 어떤 사회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반투한 주경 그 외삼촌 그 집안은 어려서부터 시종 장관이었던 아버지야 그 어머니의 그 영향으로 아주 제대로 된 교육을 아주 탄탄히 받았습니다. 그 어떤 선진국의 그 어떤 좋은 가문보다도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인디에이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족벌 체제로 내 밑에 있는 누라는 동생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어디 한번 나와보라 그래. 아무리 봐도 없어요. 누 비밀 정보 대장으로 내무부 장관 자기 제일 위에 위에 그 형이죠. 형님은 뭐 지방 군수로 뭐 바로 위에 형은 투구로 뭐 대주교로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초가집의 장인은 미국의 대사로 가족들 모두가 다 해먹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됐어. 이게 이제 나중에 백성들의 불만을 이제 이렇게 사게 됩니다. 고인디에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1957년에 왔습니다. 9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했는데 독신이니까 자기 밑에 동생 누의 부인 우리가 그때 당시 마담 누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담 누가 영부인 역할을 해서 같이 이렇게 옵니다. 여성 굉장히 마담 누가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필리핀의 독재자라고 하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누구죠? 뭐요? 이멜다. 네? 이멜다. 이멜다? 예. 그 여자 뭐 신발이 뭐 수백 킬로가 나오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뭐 프란체스카죠. 네. 그럼 이멜다 여사 우리가 늘 그랬는데 아주 잘했을 거예요. 비슷합니다. 마담 누라는 부인이. 아 참 이게 베트남 정부가 이 정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게 될 때에 이 고인디에이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니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베트남 전체를 가톨릭 국가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 어떤 원인이 있었겠죠. 전 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니까 가톨릭이 우리 사회의 문화를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 세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는데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이 베트남에서 반발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데 그 중에 1963년에 6월 11일에 틱광득이라는 그 승려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해요. 그 사람들은 소신공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몸에 다른 승려들이 휘발유를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데
죽는 모습을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사진들이 있어요. 마지막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진 않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죽게 되죠. 마담 누가 그걸 보고 바베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기름을 갖다 그게 엄청 세겠죠. 불교도들이 막 일어나고 인적 조절해서 승려들이 분신적이 계속 납니다. 잠시 1년도 채 안 되는 그 세월 동안 18명 이상의 승려들이 분신, 소신공작, 분신 자살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전국이 혼란대로 혼란스러워. 미국도 어떻게, 처음에 미국의 고딘디 대통령 후원자로서 많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손을 띄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팁광드가 6월 11일 이렇게 되고 실제로 11월 2일에 고딘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데 그 6월달부터 11월 사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8년 이상의 승려들이 분신 자살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미국까지 손띄고 이러니까 밑에 있던 군인들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게 1963년 얘기입니다.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비상 통로를 통해 가지고 고린디엘이 동생 누와 함께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하는데 그 사이공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밑에 초론이라는 도시로 군부가 되다가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이 일어났어요. 그때 피하고 그 다음날 초론이라는 곳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성당이 있는데 오후에 그 대성당에 누와 더불어서 성당에 거니대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성체조례를 한 30분 정도 한 다음에 신부님을 불러서 고해성사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합니다. 쿠데타 세력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대화하자고 그 사람들이 중무장하고 와가지고 끌고 가면서 차 안에서 권총으로 쏴서 둘 다 죽여버려요. 11월 2일 모든 성인에 대한 대수축일에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밑에 누에 부인이죠. 마담 누는 마침 미국에 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세를 놓고 기절했다고 하는데 마담 누는 2011년에 몇 년 전이에요. 지금 5년 전에 나중에 베트남에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죠. 베트남에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당하게 됩니다. 고딘디엘 대통령이 그렇게 죽고 동생 누도 죽고요. 제일 큰 외삼촌인 그 큰 외삼촌 코이도 역시 총살당하고 막내 외삼촌 깐도 그렇게 죽고요. 집안 전체가 아주 그냥 몰살을 당해요. 엄청난 분노와 그죠? 그 복수의 감정이 집안 전체를 휘감을 법한데 어머님이 아주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 라디오로 자기 오빠 고딘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여러분 그렇게 구태다 일으킨 세력들이 암살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의 독재자가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던 독재자가 몸을 피해서 도망을 가더니 어디에서 자살했습니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자기 형제가 하나 둘 죽을 때마다 어머니는 집안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았다고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가 그 모든 것들을 내 쪽으로 용서로 소화될 때까지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또 집안에 큰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어머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무튼 이 반탄 추기염이 이렇게 이게 지금 1963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이분이 59년
59년에 로마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이때 이제 열심히 서울신학교, 대신학교 학장으로 또 총대리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외삼촌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그 아픔이나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증오와 분노, 나중에 용서와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힘든 과정을 이 판장 추경님이 이제 겪으면서 또 다른 격동의 제2의 인생, 그죠? 하나님께서 펼쳐진 그 앞에 그야말로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극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 좀 다녀오시면 됩니다.